저는 오늘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이렇게 세 분께 우리나라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님 나와주시죠. 네,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총리님,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개혁과제 한 가지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묻고 설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내듯이 질문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성장 잠재력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세상 모두가 아는 얘기니까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처음으로 2000선을 넘은 게 2007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이죠. 지금은 얼마냐? 25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1.3배 정도 성장한 것이고요. 비슷한 기간 동안 일본 니케이 지수는 5배 성장했고 미국 S&P 지수는 6배가 됐습니다. 올해 상승률만 비교해본다고 하더라도 같은 글로벌 환경에서 S&P나 나스닥은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일본과 유럽 시장도 한 10% 정도 되는데 우리 코스피는 불과 0.17%. 코스닥은 지금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보다 수익률이 낮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놀라움의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그런 그 팔레스타인보다도 못한 그런 실적을 보이나요? 지금 현재 시점 말씀하시죠? 주가라는 거는 항상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코스피를 박스피라고 이제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요. 17년째 2000대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첫째, 우리 기업들이 자기 가치를 인정을 못 받습니다. 우리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사 딱 두 회사만 비교해 보더라도 두 회사가 경쟁하는 HBM 메모리 시장에서 하이닉스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5배, 6배 정도가 높은데 영업이익도 훨씬 크고요. 시가총액은 마이크론이 27%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하이닉스보다 자금 조달도 훨씬 쉽고 유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랑 도요타를 비교해 보더라도 PBR 차이가 엄청나고요.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유액이 171조 원으로 작년보다 27%가 늘어서 사상 최대치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한테 흘러들어갔어야 될 돈이 바깥으로 빠져나간 거죠. 경제에 좋은 영향일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도 덩달아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14% 정도, 160조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3년간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에서의 수익률은 12%였는데 국내 주식 수익률은 0.2%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고갈 우려를 다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총리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상황들에 대해서 대체로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저평가되는 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의원님께서 저한테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뭔가 구조적인 문제를 좀 얘기해달라 하는 말씀이실 거고요. 최근에 이런 그 뭐 테크 기업에 대한 단기적인 이런 그 변동성이라든지 또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주가가 또 증시가 좀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역시 우리는 과거에 계속 투자 쪽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실 주주에 대한 환원 이런 차원은 상당히 좀 우선순위가 낮았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에 좀 기업들의 경향이 좀 달라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좀 더 그 소액 주주에 대한 이런 배려, 기업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이 좀 그동안에 우리가 크게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쓴 그런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 그 자본의 한계 효율성은 낮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 그런 수익성 이런 것들이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혁신과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새로운 그런 그
성장에 동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인 북한 또 이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는 역시 뭐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부총리님 잠깐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저평가 원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좀 전에 총리님께서 설명하신 거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우리 기업들의 어떤 수익성이나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연구에 따르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뭐 자기자본 이익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좀 선진국에 비해서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그 90년대 이후에 신생기업들 숫자를 넣고 봤을 때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원인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시는 것 지금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들의 주주 환원 이런 노력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근데 거기에 노력에 부족한 거에는 뭐 그 기업의 어떤 기업 가치 제고를 하기 위한 그런 관행이나 문화가 부족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또 뭐 제약 요인, 기업 그 또 일부 기업에서는 또 저희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 요인도 호소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제도나 인프라가 뭐 공정성이나 투명성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수요 기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 투자에 많이 이제 아무래도 자금 가계 자금이 가 있고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국내에도 저희가 인프라와 그다음에 세제와 관련돼서 또 이런 부분에 또 금융 상품적인 측면에서 또 이런 인프라에 좀 부족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금융위원장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같은. 우리 주식시장의 저평가 원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17년째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이유요. 앞서 총리님, 부총리님 말씀드린 것과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만 조금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의 구조적인,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장기 안정적인 투자 수요가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배당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좀 꾸준히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그런 구조, 시장 구조다 보니까 수요가 안정적으로 가지지 못한다 하는 측면이 있고요. 기업, 상장 기업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만 주주 가치를 생각하는 경영이 그동안 기업들이 아직 완전히 좀 부족하게 있다 하는 측면이 있고 시장 구조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불공정 거래, 그러니까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크게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만 총리님 다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주주 환원이 적은 것은 지배주주가 다수주주에게 유리한 주주 환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오늘 세 분이 말씀 주신 내용에는 다 불공정성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바로 좀 거칠게 얘기하자면 우리 주식시장에 아직도 전근대적인 신분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해보자면은 내가 월급을 아껴서 어렵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는 도둑이 나타나서 내 주식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게 아마 뭐 최근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합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불공정한 그런 그 평가의 기초를 둔 그 이익의 어떤 불균형적인 배분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오히려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사실 그동안에 우리 그 주식시장이 이런 저평가 쪽에 원인의 하나로 이런 주주 환원이 좀 부족하다 했었던 거는 사실은 우리가 짧은 기간에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의 최고의 가치가 결국 중장기적인 투자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그 재원을 알로케이션을 했고 오히려 우리 주주들은 좀 참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그 회사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언젠가는 그 보상을 받게 되겠지만 뭐 항상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우리 주주들이 일종의 그런 리스크에 좀 직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향 그러니까 투자를 좀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특히 이제 오너들이 그 처음에 회사를 세웠을 때의 대개의 생각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당은 무슨 배당이냐 전부 다 하여튼 참고 인내하고 계속 투자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때까지는 우리 좀 참자 이런 그 리더십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작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지적을 한 건지는요. 네. 배당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외면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1인 1표를 평등하게 가지는 것처럼 같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례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방금 말씀하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슬라이드를 띄워주시죠. 두산 밥캣은 영업이익만 1조가 넘는 엄청난 우량 회사입니다.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딸려있는 회사죠. 근데 두산 오너 일가가 들고 있는 주식회사 두산, 이 지주사는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은 30%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밥캣에 대해서도 간접 지배율이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황금 송아지에 대한 지배를 당연히 높이고 싶겠죠. 그래서 지주사가 지분 68%나 가지고 있는 신생회사 로보틱스를 만듭니다. 매출도 얼마 안 되고 적자가 나는, 손실 나는 기업입니다. 그 밑으로 밥캣을 옮기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들 다 상장회사입니다. 원래 최종 계획은 밥캣을 로보틱스 밑으로 옮겨서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로보틱스한테는 이럴 돈이 없죠. 이런 좋은 회사를 살. 그래서 밥캣의 가격은 은근히 낮추고 로보틱스의 가격은 은근히 높여서 합병 비율도 대충 맞춥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지주사가 밥캣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간접 지분율은 현행 13.8%에서 42%, 3배가 됩니다. 두산 오너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매출 9조짜리 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단번에 3배로 높입니다. 반면에 상장회사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주들은 이 우량한 회사를 다른 회사에게 뺏기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사들은 항의하는 주주들한테 야 열받으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해서 팔고 나가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여기서 롤렉스 시계를 찬 도둑은 누굴까요? 글쎄요. 당연히 그런 데서 큰 이익을 얻고자 하는 대주주에 해당되겠죠. 네. 근데 그걸 실행한 거는 에너빌리티의 이사들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 우리 금감원은 증권신고서를 반려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글쎄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답은 우리 상법과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사들의 이런 주주이익 침해 행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상법 382조의 3, 이사의 충실 의무.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2009년 삼성일가 구하기 판결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 대법원 판결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사가 주식회사 지배권을 다른 주주 의사에 반해서 제3자한테 이전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긴 하지만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사들이 주주에 의해서 충실 의무를 지지 않는 이상 이것은 무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주와 회사의 이익이 일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건들에서는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버랜드에게는
없던 돈이 전환사채 발행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없지만 주주들에게는 지분이 희석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우리나라 기업의 이사들은 주주 이익 침해 면허를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사들도 고작 회사 지분 30%를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나머지 70%의 일반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백주 대낮에 이렇게 버젓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론이 악화되고 금감원이 신고서 계속 반려하니까 3배 뻥튀기 포기하고 2배 뻥튀기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상법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문제는 하여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의견과 경영의 환경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가 보기에는 병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좀 각계각층의 의견을 균형 있게 듣고 있고 경영 환경 위축 우려를 좀 완화하면서도 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 때부터 민주당이 제출했던 상법 개정안 알고 계시죠? 네, 이사 충실 의무죠. 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보시다시피 이사에게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고려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22대 때도 다시 발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제가 도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있습니까? 지금 하여튼 의견을 좀 균형 있게 듣고 있고요. 양쪽의 그런 우려를 감안을 해서 입장을 정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올해 증권시장 개장식에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 추진하겠다 말씀하셨고요. 언론이 대통령실에 이게 무슨 의미냐 물어봤더니 상법이 소액주주 등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된다는 방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방금 소개한 그 확대의 충실 의무 확대 규정을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금융감독원장도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상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이해됩니다. 넘겨주시면 법무부는 현 여당 대표이신 한동훈 대표께서 법무부 장관일 당시에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법안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법무부 공식 법안 의견에서는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면서 원칙적으로 회사 이익과 총주주의 이익은 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그게 달라질 수 있는 경우를 소개해드렸죠. 이 상법 개정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뭐 두산 밥캣 합병이나 뭐 LG화학의 물적 분할을 해서 LG화학 주주들의 주식을 35% 가까이 추락하게 한 일이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해서 삼성물산 주주들을 바보로 만든 일이나 이런 일들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글쎄 그런 일들이 새로운 기업의 환경 하에서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장관님 잠시 나와주시겠습니까?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뭡니까? 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말씀하신 사례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죄송합니다. 그 우리의 그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돼서 그 기업 지배 구조가 개선되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그 제도 또 법령들의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뭐 의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법률가 간에도 또 여러 가지 우리 상법 규정에 대한 해석과 그 다음에 나온 판례에 대해서도 이견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물론 이거는 법무부가 상법은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 관계 법령은 또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재부가 저희도 이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하고 있고 저희가 뭐 적절한 시기에 의원님께 또 국회에 설명을 저희 입장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그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부에서는 이게 또 경영환경 위축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주주를 실효성에 보호할 수 해야 된다는 있기 때문에 이걸 조화하는 방법으로 하되 또 상법 개정 말씀은 그 상법 체계에 대한 또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첫째, 바꾼다면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법을 바꾸는 것만이 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법령 보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가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례라든지 이런 우리 기업 지배 구조의 지적에 대해서 정부가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도 개선 노력을 저희가 그 논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또 저희가 말씀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네. 장관님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에 가서 기업인들이 이거 반대 의견 6월 달에 내니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기업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 절대 도출하지 않겠다. 저희가 기업하는 분들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쪽으로는 절대로 결정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가 말씀 중에 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말씀은 제가 말씀하신 그 원문의 전문을 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좀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그 기업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이 요번에 그 충실 의무와 관련된 지배 구조에 대한 주장이 진짜 A부터 G까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양한데 또 기업들의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은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이건 기업 현실을 너무 모른다라고 그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있는 그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서 수백 명이 계신 모임에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역할은 그런 주장은 양극단이 있는데 양극단이 있는 분들이 논의를 하다 보면 접점이 생깁니다. 접점은 제가 찾고 있는데 그 접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에 대한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면서 기업들의 경영에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그냥 그런 모르게 말하면 기업인들의 이익을 갖다가 원사이드하게 피해를 주는 그런 법안은 있지 않고 그런 과정은 투명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 접점을 찾아 나갈 거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그 제가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그것만 언론에서는 기업인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마치 그 주주의 이익이나 그다음에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을 완전히 그 경영계의 측면에 서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한다라고 의원님도 오해를 하셔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건데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네. 만약 소액주주들의 불확실성이나 불공정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인들에게 불확실성이 일부 발생한다.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고 동의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회사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주도 주주 전체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주주의 이익도 침해받으면 안 되고요. 소수주주의 이익도 침해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이 그거는 주주의 비례 이익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약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여기서 의원님과 논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결국은 중장기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주주 전체 이익을 우리가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지 그게 주주의 비례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하고는 저는 그 법적으로는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질문 시간을 거의 다 썼는데요.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상법 개정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오늘 제가 적절한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요. 이거 말고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이 이거고 종합적인 해법이 바로 상법 개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 상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로
근래 십수년간 중단됐던 경제개혁, 시장개혁에 큰 걸음을 내딛는 것이고 저는 큰 업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길을 같이 가자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